만도아어로 베스카감, 은하표준어로 강철의 피부를 뜻하는 만달로리안 갑옷은 만달로리안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타웅족의 갑옷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코러산트로 불리는 과거 노트론 행성을 떠나 오랜 세월 은하계를 떠돌다 은하 외곽의 어느 원시 행성에 자리 잡은 타웅족은 그들을 행성으로 이끈 지도자 초대 만달로어의 이름을 따서 행성의 이름을 만달로어라 짓고 스스로를 만달로어의 아이들이란 뜻의 만도아대, 즉 만달로리안이라 불렀다. 만달로리안들이 만달로어와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동안 그들의 두 번째 피부인 갑옷 또한 발전되어 나갔다. 만달로리안들에게 갑옷이란 첫째로는 쉽게 죽지 않기 위한 방어구이며 둘째로는 서로의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달로리안으로 보이기 위한 정체성 그 자체였다. 만달로리안은 듀라스틸 같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금속부터 만달로어 행성과 그 위성, 콘코디아에서만 채굴할 수 있는 베스카 등을 이용해 튼튼한 갑옷을 만들었다. 수많은 재료 중에서 만달로리안이 최고로 치는 것은 다름 아닌 베스카 강철이었다. 본래 베스카는 만도아어로 그냥 철이라는 뜻이지만 일반 철과는 다른 강도를 자랑한다는 점, 만달로어 행성과 콘코디아 위성에서만 채굴된다는 특징 때문에 만달로리안 강철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베스카 주조법은 만달로리안 사회 내에서만 공유되었으며 외부인들에게는 극비로 취급되었다. 베스카로는 튼튼한 갑옷부터 각종 섬세한 도구, 더 나아가 철제를 섬유처럼 가공한 장인들의 예술품들까지 만들 수 있었다. 베스카 갑옷은 복원력이 좋고 오랜 세월 동안 세대를 거쳐 물려지게 되면서 만달로리안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겨졌다. 정복전쟁을 벌이며 만달로리안은 자신들에게 합류하려는 외부인들을 받아들이며 세력을 점점 넓혀갔다. 이런 정복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들의 갑옷은 점차 더욱 강해졌다. 시스 대전쟁에서 제다이와 싸우게 된 만달로리안들은 그들의 포스 능력에 맞서기 위해 갑옷에 다양한 무장을 추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광선검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적의 허점을 찌르는 각종 소형 무기들과 도구들이 만달로리안들의 갑옷에 장비되기 시작하면서 만달로리안들은 포스의 힘을 사용하는 제다이들과도 전투를 벌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러나 승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연이은 패전으로 만달로리안의 세력은 축소되었고 몇 세대에 걸쳐 계속되는 내전에 만달로리안 사회 내에서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평화주의를 내세운 신만달로리안들은 갑옷과 같은 전쟁기의 만달로리안 문화를 금지했으며 한때 적이었던 공화국과 친분을 쌓았다. 그럼에도 만달로리안 갑옷은 전사로서의 전통을 지키는 일부 가문들 그리고 만달로리안의 영향을 받은 클론 트루퍼 전투복 덕분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달로리안 갑옷의 가장 큰 특징은 T자형 바이저의 헬멧과 가슴팍에 달린 다이아몬드형 문양, 철의 심장이다. T자 바이저 헬멧은 타웅족의 얼굴을 본따 만든 것으로 오랜 세월 내려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덕분에 만달로리안 갑옷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 T자 바이저는 클론 트루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만달로리안 갑옷을 입고 활동하던 현상금 사냥꾼 장고 패시 클론 모체로 선택되면서 카미노인들이 장고의 갑옷을 본따 클론 전투복을 제작한 덕분이었다. 만달로리안의 껍데기를 두른 영혼 없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더 살펴볼 이유가 많은 이야기이나 이는 후일 더 파헤쳐볼 내용이다. 어쨌거나 만달로리안들의 바이저 내면에는 정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 헬멧을 쓰고도 헬멧을 벗었을 때보다 더 뚜렷하게 외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만달로리안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기도 하는 철의 심장, 아이언 하트는 만달로리안 말살 사건 이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만달로리안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현대 만달로리안 전사들의 갑옷에서 철의 심장이 박히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으며 전사의 삶을 버렸던 신 만달로리안조차 의복과 건축에 철의 심장을 넣어 그 정신을 이어나갔다. 전쟁과 밀접한 만달로리안 문화 특성상 갑옷은 단순한 보호구가 아닌 삶이었고 자신을 나타내는 표출구였다. 때문에 만달로리안들은 개성이 가득한 갑옷을 마음껏 제작했다. 대다수의 만달로리안들은 스스로 갑옷을 제작하며 여러 무장이나 기술을 추가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나 가족이나 가문을 나타내는 상징, 문화적으로 의미를 담은 색을 칠했다. 그 과정에서 색상별로 의미가 굳어지기도 했는데 회색은 죽은 애인에 대한 애도, 적색은 부모에 대한 효, 흑색은 정의, 금색은 복수, 녹색은 의무, 청색은 신뢰, 주황색은 열의, 마지막으로 흰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하지만 모든 만달로리안들이 의미를 부여해 색을 칠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 만달로리안 전쟁 시절 신성전사단에서는 청색은 병사,
적색은 지휘관인 랠리마스터, 금색은 야전사령관, 은색은 베테랑에게 수여되는 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은 만달로리안으로 전향한 제다이가 장설한 만달로리안 기사단이 입던 갑옷을 나타냈다. 비록 전체적인 외관의 디자인 문법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엄연히 만달로리안들의 갑옷 또한 다양한 종류로 발전해왔다. 성전사 갑옷은 최초의 고대 만달로리안 전사들이 입었던 갑옷으로 근접전을 위주로 하던 초기 성전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갑옷엔 착용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징이나 돌기가 박혀 있었다. 이 갑옷은 병사 개개인의 개성이 담긴 명예로운 물건이었다. 다음으로 발전된 신성전사 갑옷은 신성전사단의 군사전략가 캐서스 팻이 고안한 물건으로 하나의 형태로 통일된 설계가 특징이었다. 이는 만달로리안이 군대처럼 하나로 규합되었음을 상징했는데 개인의 개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부는 이 갑옷에 부정적이기도 했다. 신성전사단 갑옷은 앞서 말했듯 색으로 계급과 역할을 구분했다. 같은 신성전사단이지만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신성전사단 타격대는 좀 더 특별한 갑옷을 입었다. 절대자 만달로어, 다시 말해 만달로어 디 얼티밋의 명에 따라 개발된 신성전사 타격대 갑옷은 다른 갑옷에 비해 중장갑으로 되어 있어 병사들의 목숨을 지켰다. 만두아어로 베스카 칸다르라 불리는 갑옷은 플레이트 갑옷의 일종으로 가슴과 복부 부분의 보호구이다. 여느 만달로리안 갑옷처럼 베스카로 제작해 라이트세이버의 공격을 버틸 수 있었으나 부공화국 시대 최후의 시스인 다스베이는 이 갑옷이 광선검을 잘 막긴 하지만 너무 무겁다는 평을 남겼다. 이후로는 만달로리안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가장 익숙한 디자인인 만달로리안 쇼크트루퍼 갑옷, 즉 만달로리안 타격대 갑옷이 등장했다. 기동성을 위해 머리, 어깨, 가슴, 손목, 종아리와 관절부 위주로 보호구가 달려있으며 특히 만달로리안 완갑이라 불리는 손목의 장갑에는 다양한 화기나 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적으로 적을 상대했다. 이 갑옷의 가장 상징적인 소유자인 보바펫만 하더라도 화염방사기, 미니미사일, 블라스터 등 무기고를 방불케 하는 무장들을 완갑에 설비하였다. 용이한 개조, 빠른 기동성을 자랑하는 갑옷이었기에 비만달로리안 용병들과 사냥꾼들도 이 갑옷을 착용했다. 죽음의 파수꾼이라고도 알려진 데스워치 갑옷은 만달로리안 내전 당시 데스워치 대원들이 입었던 베스카 갑옷으로 다른 만달로리안 헬멧과 달리 인상이 날카로우며 T자 바이저 위로 뿔이 튀어나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성전사 갑옷은 은하 내전기의 범죄 조직 블랙선이 반란군과 제국군에게 팔기 위해 엔도위성에 위치한 데스워치 벙커의 대장간을 이용해 제작한 갑옷이다. 정통 만달로리안 갑옷이 아니기에 백반을 주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마크2와 마크3 두 종류로 나뉘어 있다. 블랙선은 마크2를 반란군에, 마크3를 제국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나이트아울 헬멧은 보카탄 크리즈가 이끄는 나이트아울즈의 여성 대원들이 쓴 헬멧이다. T자 바이저의 가운데가 파여 Y자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나 나이트아울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만달로리안 여성들도 이러한 바이저 헬멧을 쓰고 다닌 걸 보면 나이트아울스에만 국한된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제국 슈퍼코만도 갑옷은 은하제국 시절 친제국 만달로리안으로 구성된 제국 슈퍼코만도 대원들이 입은 갑옷으로 색상은 스톰트루퍼처럼 흰색으로 통일되었지만 전통적인 만달로리안 갑옷처럼 베스카로 제조되었다. 베스카 강철로 만든 만달로리안 갑옷은 만달로리안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무기가 그들의 신앙인 것처럼 갑옷은 만달로리안들의 과거이자 현재, 미래나 다름없는 요소이다. 수세기간 그들의 문명과 함께 발달해온 갑옷의 모양은 달라졌을지 모르나 만달로리안들의 정신만큼은 단단한 베스카 강철처럼 굳건히 남을 것이다.